SM 회사에 들어간 거에 있어서 너무나 자부심이 컸고 그리고 나를 누구든지 다 그냥 아 쟤는 딱 봐도 연습생이구나. 난 SM 연습생이니까. 맞아 맞아. 근데 찬열이랑 가는 길이 같았어 항상 집 가는 길이. 찬열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 춤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이어폰을 서로 양쪽으로 꽂고 찬열이가 또 잘생겼잖아. 난 그때 잘 못생겼었거든. 그래가지고 이제 찬열이 버프가 있었어. 그래가지고 찬열이 버프 있으니까 괜히 나도 뭔가 좀 이제 슈퍼스타 된 것 같고 느끼지 않아. 계속 그냥 팝핀도 안 배웠어. 어디서 곁눈 줄로 본 거 계속 하고 처음 하는 거 괜히 처음 하는 거 찬열아 근데 오늘 배운 거 이거 맞냐?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만 보고 있는 거야. 꿈의 남자애가 얘가 내릴 때 나한테 캐러멜을 주는 거야. 캐러멜을 주는 거야. 1번 팬이 되려고? 왜? 남자 아이였는데 근데 그때 내가 딱 지금 와서 분석해본 결과 그때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. 그치. 캐러멜 주니까 연예인인 줄 알았나 보다. 맞아. 왜냐면은 꼬마 여자애가 줬으면은 아 그래 좀 잘생겨서 그랬다 보다 했었을 텐데 이제 그 남자 그 학생이 주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리스펙 존경한다는 뜻에서 준 게 아닐까. 그럼 카이도 그러면 아무 때나 춤을 추지, 춤 배울 때는. 아, 그러니까 나도 걸어 다닐 때 춤을 되게 많이 춰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연습을 해. 근데 이제 내가 오랜만에 데뷔를 하고 이제 어머니랑 명동을 갔거든, 첫 데이트로. 명동 이제 사람 되게 많잖아.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야, 이러면서 걷는 거야. 야, 잘한다. 나도 모르게. 엄마도 같이 100kg부터 잘하는 거야. 어머, 야, 어머니도. 그래. 어머니랑 가다가 맹동이 내 아들 종인이 가다가 내 아들 종인이 종인아 그래 춤 타임이냐? 그래 여기 아닌가 봐 종인아 어머니께서 좀 춤을 잘 추실 거야. 네,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춤 좀 그만치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뭘 도망가더라고. 어 진짜? 근데 난 사실 춤을 추는 줄 몰랐어. 잘 모르게. 맞아, 근데 이게 나는 오히려 이제 춤을 알려줬던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라 그랬어 나한테. 진짜로? 근데 난 되게 내성적이었단 말이야. 그 엘리베이터 타면 꼭 문 닫히고 나면 거울처럼 살짝 비친다? 맞아 맞아. 그래서 이러면서 완전 알아. 무대 막 한 점 막 이러면서.